인천시는 계양구와 서구 일대 개발 계획을 담은 북부 종합발전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인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선 이 계획이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두고도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시가 발표한 북부 종합발전 계획. 계양구와 서구 아라뱃길 북측에 대한 발전 구상으로 교통망 확충 계획과 매립지 개발 방향 등이 담겼습니다. 개발 제한구역을 해제해 산업과 주거, 수변지구를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됐습니다. 인천시 의회에선 이 북부 종합발전 계획이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럼 개발구역 제한 해제 총량이 있는데 인천광역시가 개발 제한구역 해제 가능 물량이 남아있나요? 아, 인천시는 해제 물량 없습니다. 네, 현재로 그게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네. 이런 그 개발 제한구역 해제를 위해서 관련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관련 중앙정부하고 또 서울시, 경기도하고 협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협의를 추진한 바가 있을까요? 그 중앙정부인 국토교통부의 해제 물량도 함께 이게 검토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건의도 드리고 지금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인천시는 주거 부적합 판정을 받은 4월 마을도 전체 개발을 원칙으로 에코 메타시티로 개발해 나가겠다는 구상. 현재 4월 마을 일대에는 폐기물 처리 업체 등 공장 160여 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의회는 공장 이전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물었고. 공장 이전 관련해서 구체적인 추진 방안이 있나요? 이만큼이나 되는 공장들을 이게 어쨌든 동시적으로 개발하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시는 이전 대상지를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전할 때 있으면 이전 후보지, 이전할 대상지를 또 만들어내야 되는 거가 아마도 지금 공간 구조상 저희가 그 검단 쪽에 서측에 있는 검단 산업단지에 대한 그쪽에 대한 공간을 좀 확보해서 이전될 수 있는 큰 틀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도시 기본 계획 변경을 두고도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수억 들여서 만들어놨던 그런 기본 계획들이 1년도 못 가서 다시 이렇게 몇 억을 들여서 또 수정을 하는데 그 내용이 행정부가 바뀌면 소위 얘기하는 그런 시장이 바뀌면 이렇게 막 해도 되는 걸까요? 인천시 도시계획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선 이외에도 원도심 개발 사업과 내양 18부도 용도 변경 등 현안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